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얼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스분입니다. 2020년 첫 녹화인데 떨리네요. 여태까지 19년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새로 찍으려고 하니까 감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네. 또 열심히 찍어 놔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100개 찍을 때까지 우리 못 나가요, 여기서. 아, 못 나가겠네. 오늘은 오데마 피게의 로얄 로크 리퍼런스 넘버 15500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스케줄이었으면 스위스 SIAGH에서 신제품을 보고 있을 때인데 밀렸잖아요. 이름도 워치스 원더스로 바뀌고 4월로 시기가 늦춰지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데마 피게는 더 이상 워치스 앤 원더스에도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데마 피게 어디서 봐요? 매장이요. 매장이? 네. 좋은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물건이 없는 브랜드들이 좀 있잖아요. 뭐 롤렉스라든가 오데마 피게라든가.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여주는 사업을 해볼까 해요. 타겟이 누구죠? 사고 싶은 예비 구매자. 얼만데? 30분에 만 원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2019년에 로얄오크 오프쇼어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의 리뷰를 했었죠. 뭐 그때 한번 보시긴 했는데 그 박스는 큰 차이가 없고요. 네. 단지 오프쇼어 모델에서는 러버 스트랩이 추가가 된다면 여기에는 러버 스트랩이 없습니다. 자, 열어보면 아, 또 여기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튼에 의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되는. 이제 그만 잊어주시죠. 아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또 생각나는 이 버튼. 그린 컬러의 원목 박스가 있고 오데마 피게가 금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못 보여드렸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보증서와 페이퍼류가 들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플라스틱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아, 이 부분 보시면 3년 워런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등록을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면은 네. 기본 2년에 네. 추가 3년에서 총 5년의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페이퍼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에 관한 설명서가 있고요.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지는 이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글은 없겠죠? 네,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죠. 무브먼트에 관한 설명이면서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30이라고 하는 새로운 로얄오크의 인하우스 자동 무브먼트이고 설명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제 날짜 변경에 대한 얘기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을 제가 찾았는데 시간을 바꾸지 말아야 할 레드존이 굉장히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 7시간이 굉장히 길죠. 일반적인 무브먼트들하고는 날짜를 변경하지 말아야 되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레드존이라고 알고 있는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가 일반적이고 뭐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 더 넓게 1시간씩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리버 430이는 변경 시간대가 굉장히 일러요. 어떤 이유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면 오늘 주인공인 로얄오크 15500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계 작년 SIHH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때 보고 처음 봅니다. 매장 가도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시계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하면은 대박 날 수 있다는. 저는 뭘 하면 되죠? 돈 받아요? 아니면 시간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세 번째 모델이잖아요. 첫 번째 모델이 15300, 그 다음에 15400, 이번에 15500인데 15500에 들어오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새로운 무브먼트인 칼리버 4302로 바뀐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도 15400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무브먼트를 왜 바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4302가 지난해 SIHH에서 코드 11.59를 공개할 때 함께 출시한 새로운 무브먼트거든요. 아, 칼리버 3120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자동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잖아요. 3120이 크게 문제가 있는 무브먼트도 아니었고요. 쭉 써왔던 주력 자동 무브먼트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동 무브먼트를 발표하는 것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계 크기와 무브먼트 크기가 맞지 않아서 로열오크 셀프와인딩에도 이 무브먼트를 탑재했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게 제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3120이 나왔을 시점이 1999년 뭐 2000년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계 지름이 지금처럼 크지가 않았었죠. 2000년 중반이 되면서 지름이 이제 확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브먼트 지름은 전통적인 시계 지름에 맞춰서 만들었었는데 시계 케이스 지름만 커지다 보니까 둘 사이에 갭이 생겨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오데마 피게 시계에서 자주 발견됐죠. 로열오크 셀프와인딩이나 로열오크 오프쇼 다이버 같은 모델에서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것들이 좀 보이곤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칼리버 4302는 지름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32mm로 네. 커졌고요. 칼리버 3120은 26.6mm 라고 합니다. 6mm에 가깝게 커진 거죠. 이렇게 큰 지름의 무브먼트를 내놓은 것은 앞으로도 주력 케이스 지름이 40mm대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데마 피게는 로열오크라는 스포츠워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조금 커다란 무브먼트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럴의 크기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120과 비교했을 때 4302는 파워리저브가 70시간으로 확실히 늘어났죠. 디자인은 그냥 봐도 변함없는 우리의 로열오크 디자인입니다.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팔각형을 테마로 한 케이스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변화를 주기도 어렵고 변화를 줘도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3세대에 접어들었지만 케이스 외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케이스에 적용된 특유의 피니싱 기법과 패턴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광의 헤어라인 가공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베젤 측면이나 케이스의 측면 부분에만 유광 가공을 하고 있는 로열오크 특유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헤어라인 피니싱이랑 그 특유의 광 때문에 멀리서도 착용을 하고 있으면 아 저 시계는 로열오크라는 거를 금세 알아챌 수가 있죠. 무광 가공이지만 은은한 광택을 머금고 있는 특유의 케이스 피니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베젤과 케이스 그리고 케이스백을 하나로 통째로 묶어버리는 로열오크 특유의 그 케이스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젤 부분과 케이스 부분에 들어가는 방수 패킹이 노출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보다는 케이스 백이 조금 좁아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 백 주변의 면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모델을 보면 무브먼트 지름이 작기 때문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좀 넓죠? 시원시원하게 바뀌었죠. 케이스백은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밸런스가 더 좋아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다이얼일 거예요. 다이얼 패턴! 네. 저번에도 헷갈렸었죠 한번? 네. 테피3? 그랜드 테피3 그랑 테피3라고 해야 되나요? 그랑은 불어고 테피3는 이게 그것도 불어요. 네. 그랑 테피3거나 그랜드 테피3거나 와플 패턴 중에서 내 중자를 그랑 테피3라고 하고 대자는 로열오크 오프셔에 쓰는 메가 테피3 소자는 전보죠? 네. 15202에 들어가는데 함정이 있는데 메가 테피3는 기계를 이용해서 패턴을 넣는 다이얼이 아닙니다. 스탬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랑 테피3까지는 기요시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죠? 엔진 터닝 기계를 이용해서 다이얼을 제작을 하는데 공정이 12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한 7시간 걸린다고 해요. 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 시계가 비싼 건가? 오프쇼가 더 비싸잖아요. 아 맞네. 검정색 다이얼이어서 그랑 테피3 특유의 섬세한 패턴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1500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화이트 다이얼이 안 나왔죠. 15400에는 화이트 다이얼이 있었는데 15500 넘어오면서는 화이트 다이얼이 없는 것 같아요. 테피3 다이얼의 섬세한 패턴을 보고 싶으시면 밝은 다이얼일 때가 조금 더 확실히 잘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 다이얼 위에 올린 인덱스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짝 얇고 짧아진 것 같거든요. 15400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짧아졌고 15300 정도의 길이로 돌아온 네, 것 같습니다. 인덱스의 형태를 보면 야광을 중심으로 반으로 살짝 경사를 준 특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돌려보면 인덱스의 모양도 조금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정면에서 보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측면에서 보이면 조금 더 얇아 보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후침의 뒷부분의 모양은 인덱스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P 로고가 12시 방향으로 올라갔고
오데마 피게가 그 아래 배치되어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오토매틱 표기가 사라졌어요. AP 로고가 또 조금 커졌어요. 아,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데이트 윈도우의 위치였습니다. 데이트 윈도우가 전에는 반틈 잘라놓은 인덱스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인덱스가 아예 없어지고 좀 외곽으로 많이 밀려나. 15400 디자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던 느낌이 들어요. 무브먼트 지름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다이얼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바뀐 칼리버 4302는 지름이 크기 때문에 지름이 큰 만큼 데이트 윈도우도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방수는 50m로 동일하죠. 네, 맞습니다. 네, 스크류다운 크라운 역시 변한 점이 없습니다. 크라운을 풀고 포지션 0에서 와인딩을 해보면 매끄럽고 걸리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조금 심심하죠? 와인딩하는 감촉은 마냥 매끄럽습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또 이 돌리는 맛이 없어요. 손맛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한 칸을 당기면 데이트 전환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데 한 칸 돌릴 때마다 튕기는 느낌이 크라운에 정해집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크라운만 돌렸을 때도 날짜를 한 칸 돌렸다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한 칸 더 당겨서 포지션 2가 되면 시간을 돌릴 수 있어요. 와인딩 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무브먼트는 지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빡치는 느낌이 들고 오데마 피게 가문의 문장을 볼 수 있었던 네. 모토가 사라진 거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금 애호가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브먼트를 즐기기에는 매우 좋아졌는데 뚫어놓은 부분만큼 금이 덜 사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콕 방식이 아니고 양쪽에서 잡아주는 밸런스 브릿지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3120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성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노요르크 오프쇼 라인에도 이 무브먼트가 쓰일지도 모르고 케이스 두께도 10.6mm 살짝 두꺼워졌어요. 그 정도 차이는 시각적으로는 안 느껴지는 시계 변태들이 아니고서는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케이스 두께에 맞춰서 조금 두꺼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202에 비하면 확실히 좀 두께감이 있는 변화가 되었고 로얄오크 오프셔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얇은 두께가 되었고요. 이 케이스 지름이 41mm잖아요.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서 푸는 버터플라이 방식의 클라스프가 사용되고 있고요. 제 귀족 손목에서도 견딜만한 수준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목에 올리니까 역시 멋지네요. 링크를 넉넉하게 끼우니까는 착용감이 괜찮아요. 이렇게 눌러서 펼치면 되는데 요거 순서 잘 맞춰서 체결하셔야 되죠. 이쪽부터 끼웠다가 반대쪽 끼우면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는. 이렇게 해서 로얄오크 프랑스 넘버 15500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봤고 이 모델은 로얄오크 오데마 피게의 차세대 브레드앤버터 미래의 먹거리가 된 모델인 건데 로얄오크 디자인에서는 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무브먼트를 바꾼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무브먼트 지름이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나타난 디테일들의 변화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데마 피게에서 가장 주력이고 엔트리 모델이고 전보보다 사실 구하기가 좀 쉬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모델도 좀처럼 구경하기가 힘든 모델이 되었다는 점, 어쩌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될지도 모른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긴 하지만 엔트리 모델을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서야. 최근엔 또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요. 야, 점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신이 되어가고 있군요. 치는 수밖에 없죠 이제는. 아 이거 훔칠까? 강타를 하고 변함없는 상품성과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앞으로도 오데마 피게의 미래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오데마 피게가 탄생시킨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원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모델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강력한 시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